안녕하세요. 오완석입니다. 오늘은 야생화의 신비 207편으로 층꽃나무 편을 소개합니다. 층꽃나무, 분류, 동화식물목, 마편쪽과 층꽃나무속, 꽃색, 보라색, 흑명, 카리오페트리스, 인카나, 튼부 엑스아트 리크, 꽃만, 허무한 사, 대화기 7월에서 9월, 잎이 마주나며 길이 2.5에서 8cm의 달걀꿀 또는 긴 파원형이고 입자루가 있으며 앞면은 짙은 녹색이고 털이 있으며 뒷면은 회백색이고 템정과 굽은 털이 촘촘하게 있지요. 가장자리에 거친 톱니가 있고 끝이 요족합니다. 꽃은 7월에서 9월에 자주 빛이나 연한 분홍색 또는 흰 꽃이 위쪽의 잎 겨드랑이에서 치산 꽃차례를 이루며 핍니다. 꽃받침은 종 모양이고 다섯 개로 깊게 갈라지며 갈라진 조각은 뱃잎 피치명이지요. 꽃뿌리는 다섯 개로 갈라지는데 겉에 털이 있고 밑부분에 갈래 조각이 가장 크며 다시 실처럼 가늘게 갈라집니다. 수술은 네 개 중 두 개가 길고 암술과 더불어 꽃 밖으로 나오며 암술 때는 끝이 두 개로 갈라지지요. 열매는 10월에 겉꿀 달걀꿀에 평평한 분과가 달려 검게 익으며 중앙에 세 개의 능선이 있고 씨의 가장자리에 날개가 있습니다. 생육 환경은 햇볕이 잘 드는 척박하고 건조한 절개 사면지 또는 바위 곁에 생육합니다. 번식 방법으로는 종자를 채취하여 곧바로 파종하면 이듬해 봄에 발아하고 5월에서 6월경에 적당한 곳에 이식해주면 당면에 개화가 가능합니다. 재배 특성, 강건한 식물이라 재배가 용이하나 너무 비옥한 토양에서 재배하면 급속하게 성장하여 당면에 개화하고 죽어버리므로 최대한 척박하고 건조한 조건에서 재배해야 여러 해살이 불러 이용이 가능합니다. 용도는 절화용으로 좋은 소재이며 강한 광선이 내리쬐는 척박지를 비롯하여 노출진 절개지 등의 녹화용으로 유망합니다. 대규모 면적의 개활지 등에 군식하면 이국적인 경관 연출이 가능하므로 참고하세요. 층꽃나무는 약초입니다. 또농은 주로 호흡기, 운동계, 피부과 질환을 다스리며 관련 질병으로 간염, 감기, 강장보호, 결막염, 광란, 관절염, 기관지염, 담낭염 등 50여 종의 질병에 효염이 있는 약초이며 주로 염증을 다스리는 약재로 인간요법과 한의원에서 사용하지요. 자세한 정보는 동의보관과 백과사전을 검색하세요. 야생화의 신비 208편을 기대하세요. 감사합니다.